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의 공연 예술 이야기 230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제가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8시에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본 혼마 라비헤라는 제목의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미 원안의 극단 실한작 신명민 연출의 공연이었습니다. 입장료는 3만원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혼마 라비헤. 일본어로 혼마는 정말, 진짜, 참말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라비라는 말은 동유럽 어디 나라 말로 잘 지낸다, 좋다 이런 뜻이고, 해는 우리말로 한국말 무엇무엇하는 상태다, 무엇무엇한다 라는 의미의 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마라비해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인으로서 살고 싶은 이른바 자이니제일 동포들이 정체성의 문제를 겪다가 결국에는 이름 낯선 동유럽의 어느 국가로 이주를 해가서 거기서 한국 사람인 지인에게 전한 말이 혼마 라비헤,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공연의 제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의 입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극장 입구를 통해서 모든 관객들이 들어가고 로비에서 대극장 관객은 대극장으로 입장하고 소극장 관객은 복도 따라 들어가서 소극장으로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극장에서는 지금 제가 공연을 보던 당시에 최인훈작의 다라다라 밝은 다라가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 들어가 보니까 관객이 한 6-7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래에 소극장에 그 정도의 관객이 와서 앉아 있으면 아주 성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혼마 라비헤라는 작품은 2009년도에 당시에 24살이던 남한의 젊은이가 일본에 가서 그곳의 조선인들의 삶을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큐멘터리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본질은, 이 작품의 성패 여부는 사실성, 현실성, 시의성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품의 허구성이 많이 담기면 담길수록 멜로드라마적 성질이 점점 짙어지게 될 테니까요. 출연진들의 나이가 젊고 공연 전체의 분위기가 생기발랄했습니다. 아마 이 극단 자체가 젊은 극단인가 봅니다.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이야기 혹은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연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대사들이 빠르고 시끄러우면서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건 좀 상황과 정서를 객석에다가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황과 정서가 조금 과장되고 자연스럽지 못하면서 관객의 공감은 유도해내고 싶고 그러한 노력이 객석에 두세 번 전달이 되면 관객이 부담스러워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자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객의 취향이나 훈련도에 따라서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도 어떤 때는 괜찮게 느껴졌다가 어떤 때는
조금 거슬리게 느껴졌다가 그럴 때도 있지요. 제1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남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렸을 때는 민족 학교를 나오고, 집안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두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정체성이 조금 더, 독립의식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혐한, 우익에 시달리고, 남한 사람들에게는 반쪽발이로 경원시당할 때가 있고, 그나마 마음의 고향에 가까울 수 있는 북한은 테러리스트 독재 국가에다가 가난한 나라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해서 마음이 늘 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선인으로서의, 이 조선이라는 것은 민족이 분단되기 전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꿋꿋이 잘 살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큰아들 오빠는 가수인데 일본의 연예계에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혐한 일본인들에게 시달리고 또 독도 문제를 가지고는 일본의 대중과 한국의 대중 양쪽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라라는 강요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 일본에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국민으로서 일본에 충성을 하면서 잘 살겠다는 국민으로서의 선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결국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유럽의 어느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완전히 모르고 있던 이야기는 아니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우리가 몇 번씩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본 것이 몇 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낯선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뇌리에서는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차분하게,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잘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견도 지적하고, 보편적인 휴머니즘도 자극하고, 멜로드라마적 감수성도 자극해주고, 또 내셔널리즘도 자극하는 동시다발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몇년더 전에 이 작품을 보았다면 아마 내셔널리즘이 자극되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진전되어 있는 탈근대적 사회의 다변성에 적응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다 보니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러움과 울분을 느껴가지고 펑펑 울자니 이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자니 역사의식을 상실한 것 같고 무슨 보편적 인류애나 휴머니즘에 자극을 받아서 연민을 갖자니 위선인 것 같아서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 작품을 왜 보아야 하는가 다른 작품을 봐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작품의 초점이 여러 가지로 형성돼서 저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캥기거나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잊고자 오히려 조금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 어떤 식으로든지 일상적인 실천이 있고 그 실천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이런 고민을
덜 하게 되었겠죠. 어떤 지향을 저 자신에게 내부로 돌리면, 아, 내가 조금 더 투철한 민족주의자였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거나 세계화 지향적인 탈근대인이었으면, 아니면 내가 더 예술적 감수성에만 심취하고 있는 예술인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어떤 지향을 외부로 돌리면, 그래서 이 작품의 시의성은 무엇인가? 이 작품은 지나간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 촉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 정체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내가 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의 것인가?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질 수 없는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객에게 삶과 예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던져준 만큼 이 작품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 가슴 한구석에 드는 생각은, 이 작품의 어떤 순간들에서는 연기를 조금 덜 하거나 아예 연기를 하지 않고 드라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객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라는 측면만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저는 공연 시간이 한동안 흐르기까지는 이 작품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거의 작품이 중간쯤 이르러서야, 아하, 이 작품은 이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기 가게의 아저씨가 야구 한일전을 보면서 아무나 이겨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조명이 어두워지고 꺼지거든요. 저는 그때 연극이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저는 박수를 그때 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요. 저같이 헷갈리는 관객도 있었다 라는 것을 이 공연팀이 참고해 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공연에서 가장 좋게 봤던 순간은 이 집의 아들, 가수, 이 친구가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감정의 절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배우 혹은 인물이 객석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 공연 전체를 통해서 딱 그 장면 하나뿐이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공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이 제1조선인들의 집 안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는 장면이 무대 위에 나오고, 그 장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객석을 향해서 정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인데요. 극 중에서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작가, 이 인물은 그 사진들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극 중에서요. 그런데 저도 연극 공연 무대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잠깐이나마 객석을 향해서 정면으로 노출되는 장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맥락에 따라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공공연하게 전시되어도 되는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억한 심정을 가지고서 맥락과 상관없이 저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갖다 걸면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나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공연을 할 때
저렇게 사진을 갖다 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대나 성격에 따라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나 봅니다.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 계속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소재나 주제의식이 새로운 작품이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공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의신의 야키니쿠 드래곤에 비해서 이 공연을 보았을 때의 제 가슴속 울림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의신의 야키니쿠 드래곤은 제가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희곡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성이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학적 상상력만 가지고 그 작품에 접했을 때 그 감동이 매우 컸다라는 얘기죠. 사실 제가 정의신의 다른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감동이 그리 크지 않았고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 공연을 보지 않고 희곡만 읽고서 감동을 느끼거나 오히려 그것의 감동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이건 좀 문제죠. 그렇다면 굳이 돈 내고 공연장에 찾아가서 공연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의하면 우리는 굳이 공연을 보지 않아도 텍스트만 읽고서도 공포와 연민, 그러니까 곧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로서의 연극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문학성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었습니다.